안녕하세요, 수비입니다. 오늘의 수비의 요리는 닭 손질입니다. 우선 이 닭은 1.5kg 정도고요. 한국에서는 15번 닭 정도로 불리죠. 우선 닭을 로스팅 또는 삼계탕용으로 준비하는 닭 손질법 보여드릴게요. 우선 날개 끝을 날개 뒤쪽으로 접어 넣습니다. 이렇게 넣게 되면 이렇게 어깨가 고정이 돼요. 어디 안 움직이고 덜렁덜렁. 그리고 보통 삼계탕을 할 때 이렇게 해서 묶잖아요. 이렇게 묶는 방법도 있지만 여기 보면 이렇게 살이 되게 길게 나오거든요. 그럼 이 부분에 칼집을 이렇게 넣어줘요. 이렇게 이렇게 그럼 이렇게 구멍이 뚫리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발을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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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그러면 닭 다리가 이렇게 모아지죠. 그럼 속을 채워도 속에서 이렇게 빠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실도 안 쓰고 이렇게 닭을 묶을 수 있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로스팅 또는 삼계탕 할 때 다리를 묶는 방법이에요. 닭 손질하는 법을 보여드릴게요. 여기 쓸모없는 지방 부분들 제거해주고 자, 꽁지는 보통 사용 안 합니다. 꽁지는 기름이 많기 때문에 잘라내주고요. 그리고 여기 목에 보면 Y자 형태로 된 뼈가 있거든요. 이렇게. 위시본이라고 하는데 이걸 제거해주면은 더 손질하기가 편해요. 이렇게. 이렇게 여기 보면 보이죠? Y자 형태로 위시본이라는 거예요. 이걸 말려가지고 이렇게 푹 부르면서 소원을 부르면 빌어준다는 말을 전에 이탈리안 셰프 해줬는데 뭐 다 거짓말이겠죠? 자, 이제 기본적인 손질을 보여드릴게요. 우선 이쪽 끝, 날개 끝은 사용을 안 해요. 살도 없고 육수 낼 때도 거의 사용 안 해요. 여기 보면 딱 접히는 부분 이 부분을 잘라주면 어렵지 않게 자를 수 있어요. 그리고 팔도, 날개도 여기 접히는 부분 이쪽을 칼집을 넣어주면 어렵지 않게 이렇게 자를 수 있어요. 반대쪽도 같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자, 이제 다리를 잘라 볼 텐데요. 다리는 우선 여기 이어지는 이쪽 살 부분을 째줄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째줘도 되고 이렇게 째주셔도 됩니다. 그런 다음 바깥으로 뼈를 꺾어줘요. 꾹. 그럼 이렇게 뼈가 나오잖아요. 뼈가 골반에서 분리된 건데 여기에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 이쪽 부분이 엉덩이 살에 가까운 건데 이게 오이스터 미실에서 되게 탄력 있고 맛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을 최대한 살려줘야 될지 좋아요. 이렇게 이쪽 부분 오이스터 굴이랑 비슷하게 생겼다 그래요. 이름이 오이스터예요. 자, 하고 여기는 잘라줘요. 이렇게. 자, 다리 한 개. 자, 이 다리도 손질하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 지방이 라인이 있죠. 이렇게 여기를 자르면은 어렵지 않게 자를 수 있어요. 칼집 넣고 뼈를 부숴주고 뼈가 있죠. 여기 뼈가 일로 나 있네요. 그러면 이렇게 그죠? 관절을 잘라주면 이렇게 쉽게 자를 수 있어요. 닭다리살은 이거는 프랑스 요리할 때 쓰는 방법인데 프렌치 컷이라고 해요. 이렇게 살을 발라줘요.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 살을 잘랐죠.
이렇게. 이렇게. 네, 분리됐죠? 그러면 이쪽을 칼 뒤로 깨줘요. 이렇게. 이 부분 사용 안 하는 부분. 자, 닭날개. 다 허벅지살, 그리고 프렌치컷 치킨 드럼스틱, 그리고 가슴을 치킨 메인 요리용으로 자른 법 보여드릴게요. 우선 여기 팻을 따라서 가슴살 잘라주고, 여기 중간에 뼈가 있거든요. 이렇게 뼈의 왼쪽을 따라서 잘라줄 거예요. 이렇게. 지금 이 부분을 윗시분을 빼줬기 때문에 쉽게 자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쉽게 잘리지 않아요. 자, 여기서부터는 손으로 해도 충분히 이렇게 뜯어져요. 굳이 칼로 할 필요 없어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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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죠. 근데 여기 어깨 부분은 칼로. 여기 관절 끝부분까지 칼로. 여기 보면 이 어깨뼈 있죠? 어깨뼈랑 이어진 요 부분, 이 부분, 이 부분에 힘줄이 좀 있어서 잘라줘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스테이크형 닭가슴살이 됐어요. 아까 전에 물렁뼈 좀 들어간 부분 잘라주고, 그리고 여기도 똑같아요. 프렌치컷 해줄 수 있는데 이렇게 뼈를 따라서 살살 긁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가까이 할수록 좀 사용하기 편하죠. 이렇게 한 다음에 뼈가 나오면 칼 등으로 이렇게 때려주면 돼요. 닭가슴살 칼집 넣어주고 꺾어주고, 여기 오이스터 잘라준 다음에 꺾고 칼집 갔죠? 치킨 타잇 안쪽도 여기를 따라서 칼집 넣고 돌려주고 잘라주고 치킨 타잇 이렇게. 이게 그냥 우리 일반적으로 시중에서 살 수 있는 거. 그리고 이거는 프렌치컷을 자른 거. 이쪽 등쪽 자른 데 위쪽으로 칼집 넣어줘요. 그리고 반대로 꺾어줘요. 그럼 잘라지죠. 이 부분 육수 쓸 때 사용하는 부분이에요, 보통. 자, 그리고 거의 손으로 이렇게 뜯는 부분이 많아요. 아까처럼 이렇게 하고 이쪽은 칼로 하면 여긴 육수, 여기를 같이 넣어준 다음에 손을 떼주면 돼요. 자, 이렇게 떼주면 여기가 닭안심, 닭안심살, 여기도 있죠. 닭안심살, 닭안심. 자, 이건 육수용, 이거는 쓸모없는 부분. 그리고 이 부분도 쉽게 잘라줄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일반적인 닭가슴살, 그리고 어깨살.